2003년식 에쿠스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7만 타셨고요. 조수 앞쪽에서 움직이면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고 입고 하셨습니다. 시운전 했는데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차주분이 불안해 오셨는데 그 정도 소음은 나더라고요. 꾸걱꾸걱 소리가 났습니다. 차 리프트 떠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는 리프트에 올렸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수리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뭐 타임 벨트도 다 교환하시고요. 앞에 머플러랑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에쿠스 로우암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 거로 교환하셨네요, 보니까는요. 지금 차는 리프트 떠서 머니는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살짝 친자국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소음이 나거든요. 요거 탈거하니까 지금 소리는 안 났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 여기를 좀 쳐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멤버 부싱이 지금 많이 쳐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이쪽이 조수석이고요. 이쪽이 운전석이거든요. 운전석은 그나마 조금 난 것 같은데 지금 이 멤버 부싱이 조금 처지다 보니까 밑에 다운돼 갖고 지금 다 여기 커버에 다 갖고 지금 소리가 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요거 브라켓트 탈거하고 지금 제 생각은 지금 부싱만 교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부싱만요. 원래는 FM은 이 정자 우물 정자 우물 정자 멤버를 통으로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고 요것만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제가 이 멤버 부싱 탈거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겸사겸사해서 요거 빼는 영상도 같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망치를 좀 펴주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소리 안 나는 운전석 부분입니다. 요만큼 지금 떠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보시면은 이 부분도 조금 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소리 나는 조석 부분은 여기 보시게 되면 완전히 닿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내려앉은 상태고요. 한번 부싱 교환하고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섭 있는 거는 탈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영상 찍으려고 일부 조립을 했고요. 19mm 일단 3개 탈거해서 간섭 되는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버는 탈거했습니다. 지금 멤버 부싱이 지금 많이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 부분은 여기 요 부분이 여기에 닿아가지고 지금 소리가 났던 거거든요. 주 원인은 멤버 부싱이 오래되다 보니까 밑으로 쳐져서 그렇습니다. 멤버 부싱 교환하면은 이제 소음은 사라질 겁니다. 멤버 부싱 한번 교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 부싱 교환하는 특수 공구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오늘 처음 쓰는 겁니다. 또 언제 썼는지. 이거는 에어 함마고요. 이거는 발펌프입니다. 발펌프. 첫 번째는 여기다 나사산을 만든 상태에서요. 유압으로 이걸 뺄 겁니다. 캡으로 드릴링 합니다. 나사산은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어댑터는 두 가지입니다. 요거로 조립할 겁니다. 특수공구 조립하겠습니다. 아까 여기다 어댑터 했잖아요. 조립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리겠습니다. 특수공구 펌프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고요. 펌프 발 눌러서 멤버 부싱 한번 빼보겠습니다.
부심이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일단 장비를 이용해서 부싱 안에 거는 뺐습니다. 지금요. 뺀 모습이고 지금 겉에 거 이제 빼낼 겁니다. 이제 에어 함마로 갔고요. 이제 어느 정도 했고요. 드라이버 갖고 안에 있는 거 한번 탈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부싱은 탈거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안에 거 뺐고요. 신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제 조립을 할 때는 이걸 빼고 조립할 수 있는 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부싱을 끼워주는 겁니다. 예전에 이 장비 없었을 때 한참 힘들게 작업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인데 한번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좀 그리스 좀 발라주세요. 이 상태에서 신품 부싱 살짝만 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다음에 장비 껴서 조여주세요. 장비는 발펌프 설치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설치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어 넣어서 밟으면 멤버 부싱이 안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장비가 없었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이 장비는 처음 쓰는 거예요. 예전에 트라제랑 에코스 이거 하나 교환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빼는 것도 힘들었지만 넣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이 장비가 있어서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는 요 하여튼 어댑터를 껴줬어야 됐네요. 보니까는 요게 이렇게 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아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을 못 받아서 그랬던 겁니다. 어쩐지 뭔가 세 개 들어있길래 뭔가 했더만 여기 쓰는 거네. 이런 식으로 여기 걸리게끔 이렇게 하니까 바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장비를 사용할지 몰라서 그랬었네요. 이제 부싱은 조립이 됐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브라켓도 조립하겠습니다. 조수원 교환했고요. 운전석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철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빠졌습니다. 좀 괜찮았었나 봐요. 가운데만 빠졌고요. 마저 열심히 한번 탈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빨리 조립될 겁니다. 아까 조수석 해봤기 때문에 운전석은 좀 쉽게 조립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것 때문에 했습니다. 요거 키시고요. 펌프 이용해서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멤버 부싱 교환했습니다. 조수석 교환했고요. 운전석도 마저 교환했습니다. 앞쪽 두 개는 괜찮아서 그냥 그건 출고하겠습니다. 시운전은 했습니다. 소리 안 나는 거 확인하고요. 출고하겠습니다.